우리 힘들어 산다는 게 여자 하나는 이유만으로 넓은 게서 지원을 받을 것 같아요. 저기 7600님이 한때 풍선껌 좀 씹어본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이 노래 너무 좋아요. 아, 진짜 저, 좋아요. 명곡이에요. 또 우리 저 하이장 씨 음색이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다. 그러니까. 이렇게 제비꽃님이 주셨는데 하이량 씨 노래를 듣고 이제 이윤아 씨가 생각이 난다. 이윤아 선배님. 아, 그런 느낌이 있어요. 네. 저희는 약간 허스키하셔가지고 그런가. 네네. 네. 저희는 듣고 자란 또 세대기 때문에 그렇죠. 생각이 났는데. 5369님도 두 분의 우정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다 대박나세요. 하셨습니다. 네. 두 분을 감사합니다. 응원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네요. 감사합니다. 저희 오늘 보이는 라디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 명 반 딱 나눠가지고 네. 잔디 씨가 나왔는데 아주 네. 그냥 뭐 절절한 얼굴로 같이 열창을 하더군요. 그러니까. 지금 동생이 좀 잘했으면 하는 그 얼굴로. 네. 아니 이 노래가 발표, 이 노래가 발표가 된 지 꽤 됐는데 그냥 무대를 가면 어떤 친구가 이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. 네. 그게 저 친구였어요. 아, 그랬구나. 네, 그래서 제가 타이틀로 밀어본 적이 없는 곡인데 이렇게 다른 지방 무대에서 열심히 불러주고 있는 저 친구가 대체 누굴까 했는데 네. 그렇지, 예, 이소량 이제 하이량이라는 친구라는 걸 알았죠. 그래서 오늘 이런 라디오에서 또 푸우고쇼에서 이렇게 라이브로 불러주시니까 너무 네. 제가 너무 또 감격스럽고 감격스럽고 스토리가 참 재밌. 그 네. 너는 누구나 했는데 이제 하이량 씨였는데 예전에 그 사장님 딸이야. 네. 딸이고 네.
그리고 누가 내 노래 타이틀 노래도 아닌 어떤 그런 노래를 좀 약간 숨어있는 곡을 누가 부르는 거지? 했는 게 하이량이야. 언니 그 잔디랑 팬분들이 먼저 이제 아시고 말씀을 알려주시고 해가셔가지고 지방에서 금잔디 노래를 하고 다니는 하고 다니는 항상 하고 다니는 아이가 있다. 아이가 있다. 그게 이소량이다.